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 기능장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가스 기능장 2021년도 그죠? 필기 합격 설명회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기능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 가스 기술사 그 아랫 부분에 있는 것이 가스 기능장. 그 밑에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이와 같은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최고 상위 자격증이 기술사입니다. 기술사. 자, 그 밑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 기능장입니다. 기능장. 자, 그 밑에가 기사가 있죠. 기사. 그 밑에가 산업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기사. 그 밑에가 우리가 기능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그죠? 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보다도 상위 자격증이 이게 가스 기능장입니다. 그죠? 기사보다도 이 상위, 기사보다도 상위에 있는 자격증이 가스 기능장이다. 그래서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것이 가스 기술사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기능장을 응시를 하시고, 결국은 서서히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기술사 시험을 응시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자격증 부분에서 발을 디뎌 놓으셨으면, 결국은 우리가 기술사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집적됐다가 저것도 집적되고 이렇게 되니까 전문화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 우물만 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우물만 파야 결국은 우리가 성공을 하지 않겠는가 또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스 기능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력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죠? 시험에 합격을 한 자를 가스 기능장이다. 그죠? 가스 기능장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가스 기능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 기술 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스 기능장 자격은 요즘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가스를 제조하고 저장하고 그다음 취급하는 그와 같은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규모가 그죠?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으로 해서 그죠? 가스 사용량이 급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죠? 가스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스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독성 가스도 있고 그죠? 이와 같은 가스들은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지 폭발, 독성 가스인 경우에는 허용 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인명이라든지 다른 식물에서도 그죠?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들이 이 가스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 가스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죠? 위험물로 존재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위험물로. 아염소산 염유라든지 그죠? TNT,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든지 그다음 위험물의 종류 보면 가솔린이라든지 등유라든지 이와 같은 위험물도 있고 그다음에 유독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황산이라든지 그죠? 염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물질들도 우리가 안전관리 부분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고 그죠? 안전관리 측면에서 뭡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 과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스기능장이라고 하면 산업안전관리, 그죠? 산업안전관리. 즉, 다시 말해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취급을 할수 있도록, 이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화된 기능 인력을 우리가 가스기능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전문화된 기능 인력을 우리가, 가스기능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기능장의 업무는 뭐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훈련도 시키고, 그죠? 생산자하고, 그죠? 생산자하고, 그 다음에 또 경영청하고, 그죠? 경영청하고, 두 기관을, 두 기관이라 경영청과 생산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죠? 가스 기능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청하고 생산청을 유기적으로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스 기능장이다. 중간 관리 업무를 한다. 그죠? 중간 관리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스 기능장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뭡니까? 과학가스를 우리가 생산을 하고, 그죠? 이것을 생산했던 가스를 저장을 하게 되고, 저장했던 것을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화재 폭발 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중간적인 기능 인력이 우리가 가스 기능장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죠? 안전 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죠? 이게 안전 관리를 함으로써 위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 예방. 그렇죠? 예방할 수가 있다.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암이라든지, 그죠? 또는 기관지염이라든지, 그렇죠? 사람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죠? 또는 우리 사람 인체에, 그죠? 필요한 영양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병원에 들러가지고 체크함으로 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스도, 그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파이프라든지, 그죠? 가스가 누설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경우에도, 그죠? 안전하게 이 설비가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그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예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전관리 업무에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가스 기능장이 수행하는 직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스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죠? 가스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그죠? 이 가스 기능장은 법적 자격 소유자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죠?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서 말입니다. 그죠? 그러한 회사라든지 기업체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자격을 전문화된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가스 기능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그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급격하게 우리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 자체도 대형화되고 건물 자체가 복잡 다양화해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 관리를 보려고 하면 전문화된 기술,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갖춘 자가 우리가 안전 관리 부분에 담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스 기능장 출제 기준을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인력공단의 Q넷에 정해져 있는 출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21년도가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출제 기준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제 기준으로 바뀌는 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겠죠. 그렇죠? 이것은 인력공단에 주어져 있는 기능장, 가스기능장 출제 기준에 대한 기간입니다. 기간. 그죠? 자, 그럼 필기시험 과목은 가스이론,
가스의 제조 및 설비, 가스 안전관리 및 공업 경영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기사하고 산업기사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말입니다. 그죠? 공업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지만 가스기능장에서는 공업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죠? 생산청하고 경영청 관계에서 이 두 관계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스기능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공업 경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영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되고, 그죠?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그죠?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도 가스 기능장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필기 검증 방법은 객관식입니다. 그죠? 문제 수는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기사보다도 상위 자격증이 가스기능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스기사 같은 경우에는 유체역학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체역학이 상대적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쉽고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과목이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가스기능장은 유체역학에 대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기사보다 그 위에 레벨의 자격증이 가스기능장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체에서는 말입니다. 그죠? 기사를 응시하지 않고 기능장을 응시하는 회사들이 요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 뭐 LG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을 하고 있다. 그렇죠? 취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사보다도 기능장을 더 많이 응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입니다. 경력이 되면 기능장을 응시하는 것이 우리가 더 기사보다도 더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출제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간단한 계산 문제가 약 6%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가 25% 정도가 되겠고 기출문제에서 한 4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가스 기능장은 사실은 범위가 없어요. 물론, 인력공단에 주어져 있는 범위가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범위가 없다. 그렇죠? 범위가 없기 때문에 재료역학에서도 우리가 한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주의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죠? 특히 우리가 안전관리, 가스 안전관리라고 하는 이 과목은, 그죠? 과가스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법규사항입니다. 법규사항. 그러면은 우리가 운반 책임자를 동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킬로를 운전자가 과가스를, 과가스 탱크로리를 우리가 운반을 시킬 때 우리가 몇 킬로를 이상 운행을 할 때, 법적으로는 200km 이상을 운전할 때 이제 운반 책임자를 동승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학의 커리큘럼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규 과정은 각 과목별로 이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예상 문제, 각 과목별로 예상 문제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단원별로 예상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단원별로 예상 문제를 풀이를 해드렸고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풀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출문제도 우리가 상세하게 초보자도 충분히 응시하시더라도 별 어려운 내용이 없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필기 합격을 위한 전략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그죠? 각종 계산 공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단위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단위 정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단위 정리. 그죠? 계산 공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 단위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단위. 가스에서는 단위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단위가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밀도하고 비중량의 관계에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값. 예를 들어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매스라고 이야기, 매스. 그죠? 킬로그램 매스라고 이야기, 매스 M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비중량이라고 하면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나타냅니다.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중량,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서도 아주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는가? 피버 이꼴은 NRT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을 우리가 몰수라고 이야기하면 N분의 W가 되겠죠. 그렇죠? 어떠한 공식을 보면 피버 이꼴은 GRT라고 하는 공식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 기체 상수 R 값은 우리가 0.08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고, 848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고, 8.314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고, 1.987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출제 비율이 높은 문제의 암기법을 제공을 한다. 그죠? 여러분들, 이 암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목을 오랫동안 뭡니까? 강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암기법을 만들어내기도 힘들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한 25년 이상 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법을 그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죠? 제가 좋은 것들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이것은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도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암기법을 또 만들지만은 학생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내용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해설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림 연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연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그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어떠한 상점을 지나가지고, 그죠?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신발장이 있고, 현관문 쪽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는 아들, 그 다음에는 딸. 이와 같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연상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방법도 그와 같은 곳에 딱딱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딱딱 집어넣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전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이라든지, 그죠? 흡수식 냉동 사이클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이클도 연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초보자도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닙니까? 초보자. 전문화된, 그죠? 기능장애 관련되어 있는 유체에 대한 내용,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특히 화공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접근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여러분들께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가스 기능 장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스 기능 장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021년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출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 기능장 합격 전략 설명회 2021년도죠. 그죠? 2020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그죠? 정말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2021년도에서는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그죠?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